우와, 드디어 GV70의 공식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장막 티저가 공식 티저라고요? 도로에서 이 차량을 만난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QR코드를 꼭 찍으세요. 하지만 센스가 없다 보니 경품이 없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열쇠고리 같은 작은 경품이라도 이벤트로 지급했더라면요. 좀더 확실하고 재밌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리입니다. 드디어 현대차 제네시스 GV70이 공식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티저에서 위장막이 선보인 것은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공식 위장막이라고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두터웠던 위장막 커버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차량의 실루엣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단계의 위장막 차량에서는 디자인의 핵심 요소죠. 헤드램프, 그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저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요. 점등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디자인은 공개가 된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기존과의 차이점이라면 다양한 색상이 아닌 제네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G매트릭스 패턴의 위장 필름으로 감싸져 있다는 점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한마디로 GV70은 기존의 렌더링과 같은 티저 이미지로 공개된 관행과 다르게요. 실차로 공개가 됐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고요. 국내 최초로 위장막 필름으로 티저를 공개했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공식 티저 공개와 함께 제네시스 홈페이지에는 GV70의 영역까지 따로 노출시켜 놓았는데요.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실차를 티저로 공개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거의 1년 전 일이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 대한 소식으로 정말 시끄러웠던 시기입니다. 각종 미사여구를 포함한 찬사와 처음 선보이는 기술력으로 한참 놀라고 있을 때였죠. 벤틀리를 닮은 듯한 디자인과 벤틀리 출신의 돈코볼케와 이상혁 디자이너가 합심해서 만든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은 기대감이 정말 높았던 시기가 바로 작년에 현재 시점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요. 실질적으로 출시는 11월 중순에 출시가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지연은 결국 거듭하다가 올해 1월에 공식 출시가 되었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사는 공식 입장을 완전히 항구하고 있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고객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출시 일정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포착된 한 장의 사진은 GV80의 부정적인 디자인에 대한 반감을 크게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바로 한 장의 실내가 포함된 사진이 포착되면서 GV80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급하게 싸늘하게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죠. 7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실내 디자인과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이는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이 차량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나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고 나서 GV80의 디자인은 출시 전과 다르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실차를 꼭 보시고 판단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시 전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은 차량이 또 있죠. 투싼도 비슷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었죠.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수평으로 연결된 새로운 디자인은 출시 전에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면서 한급 위인 산타페와 비교하는 글까지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실제 차량과 위장막 차량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내 눈으로 실제 차량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죠. 그럼 위장막 필름으로 티저를 공개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출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던 GV80은 출시까지 지연이 되었죠. 출시 이후에도 초기 품질 이슈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곤욕을 겪고 있는 차량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올해가 세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GV70의 출시가 GV80과 동일한 전차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한다면
GV70이 올해 내에 출시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달이 남은 시점에서 12월에 연말 시즌이 포함되어 있죠. 출시 일정을 잡기 사실상 힘들 것 같은데 10월 말부터 12월 초 정도가 실제로 출시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예상됩니다. 길게 잡아야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장 필름을 공개한 이유는 차량은 이미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출시를 위해서 마지막 당금질을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겠죠. 또한 국내에는 출시가 되었지만 GV80은 현 시점까지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다면 진작 출시가 되어서 미국 시장에서 반응까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의 출시가 늦어지면서 라인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기존 제네시스 차량의 노후화 등의 문제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GV70을 미국 시장에 빠르게 선보이고요. 후속으로 빠르게 GV70도 선보여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내년에는 제네시스 최초의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코드명 JW까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제네시스 브랜드 입장에서는 전후의 상황을 본다면 GV70은 꼭 올해 출시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사실상 외부 디자인은 이번에 완전히 공개가 된 것인데 GV70의 양산형 디자인을 짧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다섯 번째 차량이면서 두 번째 SUV죠. 중형급 SUV 크기로 산타페 정도의 크기이지만 구매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실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호륜구동 특성상 준중형 투싼 정도의 차량입니다. 신형 투싼의 실내 공간이 워낙 크게 나왔죠. 소식으로도 알려드렸는데 GV70의 실내 공간은 당연히 투싼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줄의 헤드램프와 커다란 그릴,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로고로 탄생했는데요. 디자인의 디테일은 GV80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출시된 GV80입니다. 디자인을 굳이 세부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좀 더 각진 것 같은 디자인이죠.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 본다면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에는 총 5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두 차량 모두 두 줄로 동일하죠. GV80은 두 줄이 수평으로 동일한 비율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GV70은 두 줄의 헤드램프 안쪽을 보시면 동그랗게 디자인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 보셨죠? 제네시스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곧 출시될 제네시스의 막내 세단인 G70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된 헤드램프 디자인과 새롭게 출시될 두 번째 SUV GV70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급이 같고 이름까지 G70, GV70이니 닮은 디자인은 당연한 것이겠죠. 동일한 각도에서 보니 더욱 유사한 느낌입니다. 두 차량은 동시에 비교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GV70과 G70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유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릴 디자인입니다. 중앙부에 위치한 그릴은 현대차 그룹에서 만든 모든 차량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인간의 욕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큰 사이즈입니다. GV80에서 방패 느낌의 디자인으로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보면 비중은 크게 차지하는 면에서 동일하지만 테두리의 마감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생인 GV70은 테두리가 꺾이는 부분의 디자인을 라운드로 부드럽게 처리했지만 형인 GV80은 각진 디자인으로 마감하면서 좀 더 강직한 느낌의 포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릴 내부의 디자인도 굵은 격자 무늬의 GV80과 달리요. GV70은 좀 더 촘촘한 격자 무늬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량의 급에 따른 디자인에 차이를 둔다는 것이겠죠. GV80과 디자인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동급인 G70과 비교해 볼까요? 헤드램프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그릴 디자인도 G70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하트와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감이 처리되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G70은 위쪽이 좀 좁죠. 중간이 넓은 도자기와 같은 디자인으로 제네시스 G90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가장 구형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해야겠죠. 반면 GV70은 위쪽이 좀 더 넓은 최신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점일까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고성능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디자인에 있어서도 공력 성능을 높여줄 것 같은 에어 인테이크 부분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GV80은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의 에어 인테크가 기존 안개 등 위치에서 적용이 되죠. 작은 디자인의 요소로 차지하고 있지만 GV70은 에어 인테크의 크기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GV80과 비교해 본다면 좋게 한 3배 정도는 넘을 것 같은 크기인데요. 큰 비중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의 스포츠 지향성, SUV임을 부각시키는 디자인 요소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과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젊은 층이라면 제 생각에는 GV70을 좀 더 선호할 것 같네요. 동급인 G70과 비교해봐야죠.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G70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면부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는데 에어 인테크의 디자인은 GV70의 디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라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알고 보면 재밌지 않나요? 전면부 디자인의 마지막 차이점은 보닛의 디자인입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이 벤틀리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보닛에도 있는데요. 양쪽이 위로 솟아오른 보닛의 디자인과 중앙을 보시면 V자 형태의 주름은 차량의 성격을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보닛을 덮는 덮개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GV70은 그릴과 헤드램프 사이에 보닛 끝이 덮이는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이 GV80과 다른 부분이죠. 보닛 디자인은 위장막 필름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 구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바로 G70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닛의 디자인은 G70과 유사하고 GV80보다 양쪽으로 한 줄이 더 추가된 디자인입니다. 세그먼트별로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시켰다는 점이 무척이나 흥미롭네요. 영상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측면부와 후면부 디자인 분석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의 GV70과 관련되어서 실내 디자인과 2열 공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채널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재생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한가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어느 때보다도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